안녕하세요. 저 블루투스인데. 저 남자친구 있어요. 뭐야? 안녕하세요. 블루투스 단넷의 주민 기자입니다. 예, 저는 오늘도 6호선 3번 칸을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스마트폰으로 예, 많은 것을 하고 계신 멋진 남성분을 만나는데요. 예,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찍는 방송입니다. 예, 지금 이동 중에 스마트폰으로 뭐 되게 많이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예, 주로 어떤 걸 많이 쓰시나요? 그냥 인터넷을 많이 써요. 인터넷 브라우저로? 예. 예. 지금 쓰고 계신 이 폰은 뭐죠? 갤럭시 S2입니다. 갤럭시 S2요? 예. 아, 그러면 바꾸신 지 얼마 안 되셨겠네요? 예, 한 4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예. 초창기에 나왔을 때 바꾸셨구나. 예. 예. 조금 지나서? 예, 조금 지나서. 예. 주로 많이 쓰시는 거는 그럼 아까 브라우저로, 주로 브라우저로 어떤 걸 하시나요? 그냥, 인터넷 검색이나 뉴스나 아니면 제가 필요한 정보들 가끔씩 봐야 될 때, 지하철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예. 그때 좀 많이 필요한 정보 같은 거 보려고. 아, 그럼 주로 많이 보시는 뉴스는 뉴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보시나요? 아니요, 그냥 포털 사이트에서 나오는 걸 예. 통해서. 포털은 주로 어디 거 많이 쓰세요? 네이버랑 다음 많이 씁니다. 네이버랑 다음. 네. 거기에 나오는 뉴스들 보고 클릭해서 읽으시고. 네, 메인에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예. 노래랑 그다음에 그 카카오톡을 예. 거의 주로 사용합니다. 아. 노래는 담아서 직접 담아서 들으시나요? 아니요, 스트리밍 서비스. 어디 거? 멜론이요. 멜론. 네. 아, LG 플러스 사용자신데 멜론 쓰시네요? 거기서 예.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쓰셔와서. 예. 예. 스마트폰 되면서 좀 바뀌었죠, 그게. 예. 예. LG 플러스 사용자도 멜론을 쓰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뭐 음질이나 이런 건 만족하셨어요? 가격이나? 예. 원래 자체적으로 주는 이 이어폰이 예. 쓸만한 것 같아가지고 아직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 요거 번들 이어폰. 예. 아, 번들 이어폰 인이어로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지금 쓰시는데 뭐 불편한 거는 없으세요? 제가 통신사를 LG를 쓰고 있는데요. 예, LG U 플러스. 예, 좀 잘 터지지가 않아가지고요. 예. 3G가 좀 많이 답답한 감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 아 요즘 너무 LTE만 힘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LG U 플러스 통신망 그러면 전화하다가 끊어지거나 그런 신적까지는 없으신가요? 인터넷이 좀 느리신가요? 예, 전화는 뭐 그냥 예. 괜찮은데 인터넷이 지하철은 잘 터지는 편인데 예. 이제 밖에 나가면은 좀 많이 안 사람 많은데 예, 사람 예. 많은데 거의 잘 안 터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동 중에 쓰시려고 스마트폰을 쓰시는 거잖아요. 인터넷 참고 하려고 예. 그럴 때는 되게 답답하시겠네요. 와이파이 찾으려고 하는데 예. 와이파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고 LG 거 예. 와이파이 예. 예. 플러스존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항상 거의 제일 많이 쓰는데 다른 때는 거의 잘 쓰진 않고 예.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다른 거 뭐 요즘 나오는 LTE폰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요즘 와이브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와이브 예. 와이브 같은 예. 거 그런 것들 필요하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LTE가 하도 요즘 광고를 많이 때려가지고 많이 선전해가지고 좀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아주 크게 제가 이렇게 뭐 여기에 스마트폰 의존도 자체가 이렇게 아직 높은 편은 아니라서요. 예. 예 그냥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바꾸기 약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약정이 가장 큰 문제죠. 예. 대조사나 아니면 통신사 LG 플러스나 그런데 뭐 건의 사항이나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데요? 통신사 LG에다가 예. 3G 조금 더 LTE 한번만큼 정도만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것 같습니다. 전에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아, 저 성북구 월곡동 사는 최인영입니다. 최인영이요. 최인영님? 네. 예,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하철 6호선 3번 칸 방송 오늘도 무사히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성북구에 사시는 최인영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셨고요. 갤럭시 S2 유저셨고
주로 웹브라우저로 뉴스나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셨고요. LG 플러스의 2G인데 이게 그 3G,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시네요. 예. 지하철 6호선 3번 칸 방송은 예, 지하철에서 이동 중에 여러분이 어떤 스마트폰으로 어떤 서비스를 쓰고 계신지를 직접 여쭤보는 방송입니다. 예,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인터뷰를 아무도 안 내시면 결방될 수가 있습니다. 예, 6호선 3번 칸 방송 서울 도시철도에서 간섭회를 주는 그날까지 예, 계속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